자, 보시죠. 자, 다음은 273쪽입니다. 뭐 주택건설 촉진이라기보다는 이제 지원 대책이죠. 그러니까 이거 저 좋은 일 할 때 도와준다라고 하는 건데, 먼저 역시요. 그 책 뒤로 와서 그러니까 298쪽 보시죠. 298쪽에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집장사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뭐 그것까지 우리 세금으로 도와줄 일은 아니죠. 근데 좋은 일 할 때는 도와준다 네 가지. 그러니까 국민주택 건설 등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국민주택을 짓겠다고요. 그러니까 무주택 3년을 위해서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좋은 일이죠. 근데 그걸 위해서 공적 주체가 그러니까 국민주택 건설할 때에는 그때만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국민주택 건설 때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맞기도 하고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틀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 주체는 수용할 수 있다. 틀린 거죠. 국민주택을 공적 주체가 지을 때만 수용할 수 있고 여당주 사익사업이니까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주려. 그러니까 국민주택 건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사업 환지 방식이 있죠. 채비지가 있죠. 그러니까 채비지 반까지를 먼저 사갈 수가 있습니다. 채비지 신도시 노른자 땅인데 그 반을 잡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공법 가격이니까 뭘 기준으로 하고요. 감정가격 기준으로 양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셋째 주려. 국민주택 짓겠다는 사업주체에게는 그러니까 공짜 복사, 공짜 열람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뭐, 예, 아무튼요. 그러니까 공짜 복사요. 예, 뭐, 아무튼 좀 다른 얘기지만, 국민주택 덩어리는 크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저쪽 어디요?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 트럭 7대 분량이었다고요. 다음, 넷째 줄이요. 그러니까 넷째 줄은 국민주택보다는 더 범위가 큰 거죠. 7번 보시죠. 국민주택은 그 자체가 85 이하입니다. 85 이하라고 다 국민주택인 건 아닌 거죠. 7번이요. 공적 주체가 지금 85 이하, 공적 자금이 들어간 85 이하가 국민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국민주택은 아무튼 규모는 85 이하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민영주택에도 그러니까 민영주택에도 예전에는 큰 평수 많이 지었잖아요. 85 초과하는 큰 평수 많이 지었지만 요즘에는 뭐 큰 평수 잘 안 팔리죠. 작은 평수로 많이 갑니다. 민영주택에도 85 이하도 있고 85 초과도 있다고요. 그래서 85 이하를 지으면 작은 집을 지으면 인거니까 민영주택까지 포함하는 거죠. 작은 집을 반 이상 짓겠다. 좋은 일이라고요. 또 아니면 주택조합이 사업을 하겠다. 좋은 일이라고요. 그럴 때는 국가지방이 그 업자에게 사업주체에게 그러니까 지 땅을 국가지방 땅을 먼저 팔거나 다른 사람보다 먼저 처들이 사게 하거나 처들에게 빌렸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 줄은 그러니까 국민주택보다 범위가 더 넓은 겁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요. 그러니까 273쪽 보이시죠? 그러니까 273쪽. 저는 어디 식당에서 명함 두 개에서 책 꽂아놓고 왔다 갔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3쪽이요. 그러니까 1번 국공유지 우선 매각과 임대. 국가 땅, 지방 땅 일반 시세보다 싸죠. 그거 잡을 수 있으면 큰 혜택입니다. 양과 1번 땡땡. 국가 지방은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동그라미 1번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85제곱미터 이하죠. 85 이하 주택을 대지에 건설하는 주택수의 50% 이상 건설하는 주택건설자나 작은 집 반 이상 짓겠다. 동그라미 2번 조합주택 주택조합이 짓는 집이 조합주택이겠죠. 그러니까 건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1, 2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자에게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서 그들에게 매각 임대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돈 그렇게 샀으면 착수해야죠. 착수 두 글자 몇 년이요? 2년입니다. 그러니까 땡땡 국가지방은 위와 같이 국가지방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매수일 임차일부터 2년 이내 국민주택 규모 50% 이상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대조정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뭐 왜 가져갔어? 내놔. 그러니까 2년 동안 착수하지 않으면 다시 뺏어간다는 얘기죠.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274쪽에 굵은 2번 채비지, 그러니까 신도시 노른자 땅이죠. 양과 1번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면적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에게 매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 시행자가 채비지를 사업주에게 용지로 매각하는 때는 경쟁입찰 방법에 의한다. 내가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이면 수익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도시 노른자 땅 잡는데 다 눈이 벌게 해서 덤벼들겠죠. 따라서 당연히 경쟁 입찰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음에 동일 양과로 2번 시험 나온 적 없고 양과로 3번 채비지 양도가격은 감정평가자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공법의 기본가격이죠. 그다음에 다만 임대주택 건설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쁜 짓 하면 좀 더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7절 그러니까 사업주체와 사업계획 승인 아까 보셨듯이 사업주체가 7가지가 있죠. 뭐 조합이 좀 복잡하지만 아무튼 큰 흐름 잡으셔야 되고 굵은 1번 사업주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양과 1번 그러니까 등록 사업주체와 비등록 사업주체가 있는데 7번요. 사업주체 개수로 보면 전부 7가지가 있죠. 7가지가 있는데 예, 7번은 등록해야 된다고요. 아, 물론 여기도 그러니까 등록해야 되는 건 있죠. 뭐 이건 이제 등록하는 건 있지만 아까 등록의 뜻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감독하겠다는 거죠. 공적주체는 이들은 등록할 필요가 없죠. 이들에 대해서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행집시기 운동본부 조은일단체 사원아파트 조은일이죠. 여기도 등록하지 않고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독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제 주택조합 중에서 단독 시행한다 그러면 걱정이 되니까 등록해라. 1, 2, 3, 4, 5, 6이 아닌 자가 집 본격적인 집장사 연간 20, 20만 알려면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다음 그 양과로 1번요. 274쪽에 양과 1번 별표. 등록사업자 등록대상 연간 단독 경우 25 이상 공동 경우 24대 이상 과로 한 줄 내려와서요. 이상이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려는 자 연간 만주금미터 이상 대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자본금 3억 원 이상 주택건설 사업은 그쪽 분야 기술자 1명 대조성 사업은 그쪽 분야 기술자 1명 사무실을 갖추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이와 같이 등록한 사업 주체를 등록사업자라고 한다. 첫째 줄에 연간 20, 20만이죠. 셋째 줄까지요. 7번 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요. 아, 지금 표시한 그대로요. 두 번 읽는 거 표시하시면 도움이 되고 첫째 줄에 연간 20, 둘째 줄 20, 셋째 줄 끝에 만이죠. 제일 아랫줄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한다. 7번 보시죠. 사업계획 승인은 뭐였고요? 한 번에 30, 30만 이상 대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 한 곳에 많은 집을 짓게 되니까 이것저것 갖추라 라고 하는 거고 본격적인 집장사는 어떻게 되는 거고요? 연간 20, 20만 본격적인 집장사는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요. 그러니까 275쪽 위에 뭐 결격사유 등록 못한다. 시험 나온 적 거의 없고 그 다음 아래요. 그러니까 손가락 비등록 사업주체. 다음 사업주체는 국토부 장관에 등록하지 않고 주택건설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여기는 감독할 필요가 없죠. 동일함이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2번 토지주택공사 3번 지방공사 4번 주택건설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산행인집기 운동본부 5번 주택조합 그런데 주택조합 지금 여기는 등록하지 않는 주택조합이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아무튼 뭐 글자는 그렇게 써져 있고 뜻은 아시죠? 출판요. 조합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 건설하지 않는 거 두 가지, 건설하는 거 두 가지 지직이 있다고요. 지직, 지역과 직장, 지직은 건설을 하는데 건설을 할 때 건설회사랑 공동 시행하면 지금 여기요. 그 동그라미 5번 등록사업자,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을 하는 주택조합은 얘는 그 손가락 등록한다고요? 등록하지 않는다고요? 등록하지 않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등록하지 않는다. 감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닌 것은 뭐 해야 되고요? 등록을 해야 되는 거겠죠. 동그라미 6번 근로자를 고용한 자, 고용자, 사원아파트 짓는 거니까 뭐 고기는 좋은 일입니다.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양과로 2번 등록사업자의 필요적 등록취소 두 가지 등록 말소, 취소나 말소나 똑같은 거고요. 다음에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그 나쁜 짓 하면요. 조그만 짓이면, 조그만 나쁜 거면, 뭐 영업정지, 아주 세게 나쁜 거면 등록 취소, 등록 말소로 가는 거죠. 중개법만 다 하시는 거고요. 동그라미 1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동그라미 2번, 등록증 대여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화살표요. 땡땡, 등록 말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하던 건 계속 끝내야죠. 하다가 집주구도가 멈춰줄 수는 없잖아요. 하던 건 끝낸다. 뒤에 다만 관계없고요. 양구라 3번 공동사업주체로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다음 쪽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276쪽에 붉은 2번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이제 절차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건설 절차입니다. 오늘도만 다 죽었군요. 그러니까 책 보시죠. 책 뒤로 가세요. 그러니까 절차니까 그러니까 297쪽이요. 그러니까 297쪽에 5-14 주택건설 사업 절차를 보시죠. 공법이요.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 것과 국민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을 규제하는 겁니다. 국민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 규제.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이어지는 거죠. 첫째 줄에 그러니까 땅 손 못 댄다. 옆집 아래 집에 피를 주면 안 된다. 땅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개발행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받아서 개발행위를 하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종검사를 받습니다. 둘째 줄에 건물 지었다 무너지면 안 되죠. 건물 못 짓는다. 따라서 건축 허가 신청 넣어서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그 뭐 네 번째 갖고 꼬아서 장난은 못해요. 아, 지네들도 부끄럽잖아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 말장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줄에 한 번에 30, 30만 이상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어야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합니다. 승인받도록 했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뭐 여기서는 중공검사에 검사 띄고 사용승인에 사용 띄어서 뭐라고 하고요? 사용검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차를 이제 쭉 볼 거니까 말씀드리면 한 번에 30, 30만 이상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어야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요.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하냐면 어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요. 산자락 싹 밀고 들판, 그러니까 논두렁 밭두렁 싹 메꾸고 하는 거죠. 땅이 완전히 바뀝니다. 친정대교 시댁이요? 시댁이죠. 시댁입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승인하는 게 기본이고 국가 차원의 문제일 때는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고 찌끔한 거는 시장군수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착수 두 글자 몇 년요? 2년이죠. 근데 여기서는 건설회사들 엄살들 심하다고요. 우리 봐주세요. 임대료요. 엥엥엥엥. 그러니까 5년 플러스 1년 안에는 착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도면 도장 찍어준 사람이 내가 도면 찍어준 대로 제대로 했냐 검사하는 게 기본이죠.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 중요한 정책 결정의 문제이고 검사는 도면대로 다 지었어? 제대로 붙어있어? 그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가장 말단 시, 군, 구가 사용검사를 하고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검사를 한다. 그래서 승인과 검사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게 하나의 초점인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구는 그러니까 5-15 누구는 승인할 수 없다고요? 구청장은 승인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표지 줄 사업계획 승인 지역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 시댁, 시도사, 도시장의 원칙 자치구는 독립적인 주택시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사업계획 승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 서울에 동구 주택시장 따로 있고 노원구 주택시장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죠. 서초구 시장 따로 있고 그러니까 강남구 주택시장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바탕이 원칙이라고요. 권바탕 누구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댁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세종과 제주 그들이 승인하고 시도지사 50만 이상 대도시장은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직접 승인한다. 권바탕 시댁이 원칙. 그런데 둘째 줄 국가 차원의 사업일 때는 누가 승인을 할 거고요.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하겠죠. 그다음에요. 그 아래 그러니까 표가 네 줄이면 넷째 줄에 그러니까 구청장 등은 승인할 수 없고 그러니까 시장군수 승인할 수 있다. 큰 거요? 찌끔한 거요? 찌끔한 거요.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에 들어서는 10만 제곱미터 미만 짜리는 공주시장이 승인을 하고 공주시에 10만 제곱미터 이상 짜리는 도지사가 직접 승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요. 뭐 내용 뭐 거기는 뭐 관청이니까 지금 큰 초점 아니고
다음에 5-16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까지 보고 가죠. 자, 보시죠. 건물을 지을까 집장사를 합니다. 여기가 집을 지어서 팔 때 B한테 콘크리트만 넘겨요? 대지 지분도 넘겨요? 대지 지분도 넘기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A는 집장사 A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하울에 움직이는 성인가요? 둥둥 떠댕기는 집이요? 손바닥 위에 집이요? 아니죠. 아무튼 사업 착수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대지를 더 확보하지 않았어도 즉 달리 얘기하면 땅주인에게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아줘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얘기인 거죠. 그게 옆으로 여섯 칸입니다. 첫 번째 칸 그러니까 100% 소유권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게 원칙 당연한 얘기고 첫째 줄 소유권 확보하지 않았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여섯 칸이라고요. 그 표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다섯 줄이고, 넷째 줄을 보면 옆으로 여섯 칸입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위에서 그러니까 둘째 줄에 두 번째 칸을 보시죠. 공적 주체는 믿을 수 있다고요. 뭐 어떤 식으로든 다 확보하겠죠. 문제 없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칸.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한 사업으로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땅 몇 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고요? 9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5% 미만 그 사람이 너무 지금 세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걸 아래 뭐 할 수 있다고요? 매도 청구 뺏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칸 사업주체가 100%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그러니까 잔금만 치르면 소유권 넘어오는 거죠. 아무 문제 없다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칸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주체가 몇 퍼센트 사용권은요? 80%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 땅 가지고 있는 땅 주인이 그 이제 나머지 땅 주인들이요 사업주가 땅 주인이 땅 갖고 있는 기간이 10년 안 됐으면 10년 미만이면 그 사람 땅을 싹 뺏어 먹을 수가 있고 여섯 번째 간 그러니까 그 지금 그러니까 다섯 번째 간은 지금 80% 상황이죠 80% 이상 조건이면 10년 안 된 사람 것만 뺏을 수 있고 10년 넘게 소유한 사람 것은 뺏을 수가 없고. 여섯 번째 간 사업주체가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면 기간 불문 100년 된 사람 것도 200년 된 사람 것도 싹 뺏어먹을 수가 있다고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그 아래 다섯째 줄에 매도 청구 대상자와 3월 이상 해봐야 되고 당연히 매도 청구 민법 조건이니까 시가 뭐 시장가격 아니면 합의로 사는 거고 땅주인하고 연락이 안 되면 소유자에게 곤란하면 둘 이상 지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30일 지나면 매도 청구 대상 토지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이고, 다시 이제 책 앞으로 가시죠. 책에 276쪽이요. 276쪽에 굵은 2번 사업계획 승인, 양과 1번, 그러니까 원칙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 주택건설 대지정 사업으로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사 대도시장, 시도사 대도시장, 시댁 이승인하는 게 원칙. 동그라미 2번 주택건설 대주정 사업으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나머지는 읽을 필요도 없고요. 특별시장, 광시장, 특은 다 빼고 시장군수, 시장군수 찍금한 거는 시장군수가 승인을 한다. 구청장은 없죠. 양과 2번 예외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사업계획 승인을 한다. 동그라미로 국가가 사업을 할 때 국민, 한국 국세가 들어간 한국 어쩌고저쩌고 공사 사업을 할 때 당연히 국가가 승인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은 그 첫째 줄은 읽지도 마시고요. 그러니까 둘째 줄 시 개발 사업을 추진한 지역 중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곳이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곳이 한 지역에서 뭔가 사업을 합니다. 당연히 누구한테 도장을 받아야 돼요. 국토부 장관에게 도장을 받아야 되죠. 동그라미 3번 역시 첫째 줄 읽을 필요 없이 둘째 줄 이 필요해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곳이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곳이 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누구한테 받아야 되고요.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동그라미 3번 국가지방도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단독 공동으로 출자 총 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어찌고저찌고 부동산 투자회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쪽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적 주체이죠.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그러니까 그쪽 공적 주체가 지분의 55% 갖고 있다고요. 그 회사 뭔가 결정할 일이 있을 때 공적 주체 뜻대로 결정되는 거죠. 그냥 공적 주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 이름만 그냥 돈 빼서 회사 이름만 따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쪽에서 하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넷째 줄에 동그라미 4번에 셋째 줄에 가 어찌고 저쩌고 공공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까지 너무 세부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굵은 3번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까 보셨죠. 한 번에 30만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다음 1, 2, 3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작성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 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양보 1번 단독주택 30호 이상 근데 과로 공공사업에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그 다음에 한옥은 50호 이상 그러니까 그 앞에 단독주택이요 뭐 몇 년 전에 유행했으면 무슨 타운하우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집 큰 골목 만들고 집 양쪽으로 이쪽으로 쪼르륵 쪼르륵 그러니까 비슷한 집을 쭉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타운하우스 뭐 그런 거는 50채 이상대 뭐 한옥 새로 건설 50채 이상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40채 과로는 40채 때 승인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된다.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죠. 양구 1번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이고 역시 리모델링 증가하는 세수가 30세대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만 다음 경우에는 50세대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4번 그러니까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 폭이 6미터 이상인 단지형 10주택 단지형 5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도와주겠다.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도시형 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고 어찌고 저찌고 되어 있습니다. 달동네 지원사업 그러니까 골목정비사업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양구라 3번 만제곱미터 이상 만제곱미터 이상 대조성 사업 경우 다 예외 빼고 읽으면 양구 1번 단독주택 30채 이상 양구 1번 공동주택 30채 이상 양구 3번 대조성 만제곱미터 이상 한 번에 30만 이상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손가락이요. 본문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주택을 건설해서 넘겨주는데 콘크리트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대지 지분도 같이 넘기니까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당연한 원칙.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277조.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다 갖추지 않았지만 어찌하나 다 갖출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으니까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동그라미 1번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 경우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과로 한 줄, 두 줄, 세 줄 내로 와서요 과로에다가 꼭수에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과로 꼭새가 지금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는 둘째 줄이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꼭새 한 줄 내려와서 셋째 줄 끝에를 확보하고 또 과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넷째 줄 끝에요. 아, 다섯째 줄 끝이군요.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 아무튼 뭐 이것저것 다 빼고요. 그냥 80% 사용 권한이면은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근데 둘째 줄 꺾세요. 둘째 줄 꺾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 소유권을 말한다. 일반적인 경우는 둘째 줄 80% 이상의 그 소유권의 기초에서 사용과 그러니까 소유는 차이가 있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기초에서 사용, 수익, 처분 할 수가 있죠. 근데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둘째 줄은 80% 사용 권한만 갖고 있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둘째 줄 꺽쇠 셋째 줄로 이어지는 것은 주택조합은 95% 이상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뒤에서 다 이제 매도 청구 나머지 땅을 다 뺏을 수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여기는 퍼센트가 없으니까 당연히 몇 퍼센트예요? 100%이죠. 100%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건설 사업하는 경우. 공적주체는 믿을 수가 있죠. 문제가 없습니다. 또 그 아래 체크는 또 다른 거고요. 아까 이제 그 주택건설 지원에 대해서 보셨던 거였죠. 군주택, 군주택, 건설공고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중 사업을 생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서류 열람 복사, 등본 초본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공짜 복사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등사기 누구 가리방 긁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등사. 예, 아무튼 뭐 복사로 바꾸기 그래도 되죠. 됐습니다. 그 아래 매도 청구요. 매도 청구. 동그라미 1, 위 1 요건을 구비한 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다음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된다. 양괄호 1번. 아까 80% 사용권은 이어서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거죠. 양괄호 1번. 그러니까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 100분의 95, 그러니까 95%가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대지 소유의 경우가 관계없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 그러니까 95%에 도달하면, 95% 이상이면 100년 된 사람 것도 뺏을 수 있다. 양괄 2번, 기타의 경우, 즉, 저 위에서 80% 이상이었는데, 양괄호 1번 95% 이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80% 이상 95% 미만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실 10년 이전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 그러면 양괄호 2번의 둘째 줄에 10년 이전이라고 하면 10년도 더 길게를 얘기하는 거죠. 12년, 15년, 20년 갖고 있는 사람 것은 제외한다. 그 사람 건 매도 청구를 할 수 없고 남의 것들을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땅 주인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소유자 확인하기 곤란. 보면 그러니까 위 요건을 구비한 후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주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재 곤란한 경우에는 주장 신문에 그러니까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 이상 지났을 때에는 매도 청구 대상 대지로 본다. 그러니까 사업주는 매도 청구 대상 대지 감정평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주고 뺏으면 되고 연락이 안 되면 돈 맡겨놓고 뺏으면 되죠. 이게 공탁입니다. 다음 쪽 와서요. 278쪽 그러니까 굵은 4번 사업계획 승인 절차, 승인 지금 몇 장수 만대로죠.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기속행위, 법이 정해진 요건대로 처리하는 건데 사업계획 승인은 우리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 재량행위, 몇 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지 마음대로 승인을 내주든 말든 지 마음대로인 거죠.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다음에 양괄호 1번 남겨오고요. 양괄호 2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받는 날부터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양괄호 3번 뭐 고시하는 건 뭐 당연하겠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할 때는 예관한 사항을 고시한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않는 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뭐 아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개똥이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걸 지역 시민 전체에게 알려야 되나요? 아니죠. 소똥이가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그것도 고시할 일은 아니라고요. 근데 주택건설은 이게 덩어리가 큰 사안이죠. 그 부동산 업자들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관계된 사람 많다고요. 지역 개인들의, 지역 주민들의 재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이건 발표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아래 손가락,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택건설 사업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수급청장이 리모델링 허가를 했을 때 건축사법, 그러니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 있는 자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 표시요. 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사선 그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뭐 그 좀 문맥이 약간 두 가지가 애매하게 섞여 있긴 하지만 아무튼 관청에서
감리자를 지정하는 게 원칙. 셋째 줄, 감리자 지정. 사익 사업이지만 덩어리가 큰 사업이죠. 그래서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사인 경우가 공적주체는 믿을 수 있죠. 또 건축법에 따라 공사 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원원절에다가 스스로 지정 쓰시고요. 스스로 지정하는 거죠. 그 공적주체는 믿을 수 있으니까 감리자를 안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관청에서 직접 넣지 않고 도시형 생활주택 이것저것 완화 풀어주겠다. 막 지어. 있는 대로 막 지어. 다 풀어줄 테니까 이것저것 다 지어. 그래서 감리자를 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뭐 다음이요. 뭘까? 굵은 5번. 그러니까 법적 효과로 표의 첫 번째 칸에 있는 의제 처리상 원스톱 서비스 한 방에 처리해준다. 뭐 그런 거야. 뭐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고요. 그러니까 굵은 6번.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받은 후 공사 시작 시기. 착수, 일반적인 착수는 그러니까 2년인데 여기는 몇 년이라고요? 주택법은 5년이죠. 그러니까 말은 많은데 아까 보셨던 그냥 그림 그대로입니다. 그니까 다 5년 플러스 1년이고. 예, 나머지 공구는 그니까 2년입니다. 그니까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그니까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그니까 다음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가 공사 착수기간을 위반해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그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몇 번요? 해야 한다. 딱 두 번요. 해야 한다. 딱 두 번이고. 그러니까 건축법과 농지법 딱 두 번이고요. 다만, 그러니까 최초로 공사를 진행 공구, 외이 공구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건 뭐 뻔한 얘기죠. 보시자고요. 1091, 뭐, 여기는 나눠서, 한 덩어리 가면 그냥 그걸로 끝났고, 1, 2, 3, 4 나눠서 갑니다. 여기서 하는데 몇 년 안에 착수해야 된다고요? 2년 안에 착수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2년 넘도록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착수해서 가는데, 그로부터 2년 안에 착수해야 되는데, 여기를 착수하지 2년을 넘었다고요? 그럼 이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요? 그럼 여기 지금, 기초 파놓고 2층까지 올리는 건 어떻게 쓰자고요? 그니까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착수한 건 계속 가야죠. 다음 쪽 와서, 기억관. 아까 있었던 거 거의 그대로인데요. 기억관. 주택단지 전체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후부터 5년 이내 착수해야 된다. 니은반.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기억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착수해야 되고 나번. 최초로 공사를 진행한 공구 외의 공구에서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 이내 착수해야 된다. 예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위, 기업과 니은, 가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년 플러스 1년, 나머지는 2년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예, 뭐 그 손가락 3개 관계없습니다. 제8절 사용검사가 있습니다. 사용검사. 그러니까 승인받은 대로 사업을 해야죠. 승인받은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받는 게 사용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책 뒤로 와서요. 그러니까 298쪽이요. 그러니까 298쪽에 5-18 사용검사 쪽을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표예요. 첫 번째 표의 첫째 줄. 전체 검사가 원칙. 부분 검사 된다. 다 되죠. 그러니까 뭐 두째 줄. 국토계획법 개발행위는 개발과 환경과 시설이 세트로 가야 되니까 거기서는 안 된다. 그거 빼고 나면 다 부분 검사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 첫 번째 표의 제일 아래 줄이요. 주택법, 주택건설 대조성에 대해서 전체 검사, 사용검사가 원칙. 전체. 근데 분할 사용검사 받을 수 있고, 동별 사용검사 받을 수 있고, 15일 내 사용검사에 들어간다. 세 번째 칸.
그러니까 임시 사용 승인, 부분 감사를 임시 사용 승인, 동별, 구역별로 부분 감사 받을 수 있고 세대별로 부분 감사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아무튼 두 번째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 표가 법조문을 다 그냥 다 그대로 옮겨 써놓은 겁니다. 보시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도서 승인받아서 사업하고 검사를 받는 게 누구예요? 집장사죠. 사업주체는 사업을 완료했으면 누구에게, 시군구에게 뭘 받아야 된다고요? 사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요. 아까도 보셨듯이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 차원, 아무튼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누가 승인을 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칸 끝. 첫 번째 칸.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아야죠. 근데 그러니까 민간 건설회사 부도파산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자빠졌거나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누가요? 시공 보증자가 있죠. 선분양 때 돈 내고 지금 아파트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그 뭐요? 그러니까 공사 대금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 유치한 권리 뭐가 있고요? 유치권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집장사 자빠지면 그러니까 이들이 사용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외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 검사가 사용 검사인데 이거에 대한 예외로 뭐로 두요? 공구별, 동별로도 받을 수 있고 사업 끝나고 신청 들어오면 며칠 내 검사에 들어오라고요? 15일 내 검사에 들어오라고요? 그러니까 저 위는 그러니까 그 위에 건축법은 7일 내 검사였죠. 그러니까 출판요 이런 원칙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외도 귀찮은데 예외가 꼭 한쪽 예외만 아니라 또 두 번 그러니까 두 번째 예외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뭐 예외가 두 번씩이나 겹치는 건 그게 또 많지는 않고요. 전체 검사에 대한 예외로 공구별과 동별 또 그러니까 전체별에 대한 예외로 뭐도 있고요. 부분 검사도 있죠. 부분 검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 거기서는 지금 아래줄로 써져 있네요. 저기 맞춰서 쓰죠. 그러니까 이런 예외도 있고 도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임시사용 승인은 그러니까 위에 그러니까 사용검사 공구별 동별 사용검사는 등기 구분 등기 돼요. 여기는 구분 등기 안 하고 그냥 사용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검사에 대한 예외로 노란색으로 공구별 동별로 그러니까 검사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전체 검사에 대한 예외로 그러니까 부분 검사 받을 수 있다. 그야말로 여기는 쓰기만 한다. 동별로 다섯 동 중에서 두 동 동별 땅 다섯 토막 중에서 두 토막 구획별 어느 101동 경우 엘리베이터 공사가 문제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공사할 때까지만 먼저 그러니까 우선 3층까지만 씁시다. 세대별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요. 뭐 여기 그러니까 예 뭐 거의 다 된다 이죠. 다 되는 겁니다.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고요. 책 279쪽 오시죠. 그러니까 279쪽 와세요. 그러니까 1번 본문 사업주체 279쪽이요. 제8절 사용검사 1번 그러니까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대중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대지대사 시장구수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전 극구요. 그러니까 주체 주가로 국가 한국주택공사 사업주인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사용 검사를 받는다. 아까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검사한다. 그러니까 셋째 줄 뒷부분이야. 다만 주택단지 공구별로 분할해 주택을 건설하고자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로 사용 검사 거래 있는 분할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또 손가락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행 한해 주택단지 입주자를 분할 모집해서 전체 단지 사용 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출판요. 전체 사용 검사가 원칙 공구별 사용 검사, 동별 사용 검사 받을 수 있다. 뭐 굵은 2번 의제 원스톱 서비스 말할 수 없이 많고요. 뭐 다음에 3번 뭐 다음에 뭐 원스톱 서비스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굵은 4번 그러니까 사용 검사 신청자 누가 할 거냐? 출판요. 사업 주체가 사용 검사 받는다. 기본 사업 주체 즉 민간 건설에서 자빠졌다고요. 자빠졌으면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굵은 4번 부문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시공자,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양골 1번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그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 양골 2번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망다니면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뭐, 뒷문장 빼고요. 관계없습니다. 예. 뭐, 나머지 다 관계없어요. 그냥 그걸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굵은 5번. 사용검사 기간.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대상 주택 대지가 승인된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며, 사용검사는 그 시정일부터 15일 이내 검사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굵은 6번, 세 줄 관계 없고, 굵은 7번, 임시 사용승인 대상, 이 부분이죠. 예, 부분검사고요. 그 네 줄 관계 없는데요. 임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임사용검사 후보자에게 임사용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사용검사가 임사용승인 신청받은 때에는 임사용승인 대상인 주택대지가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안하여 임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양구 1번 주택건설 사업 경우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그러니까 양구 2번 공동주택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 공사에만 문제가 있을 때요. 다음쪽 양구 3번 대중사업 경우에는 구획별로 그러니까 임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부분검사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된다이죠. 설마 여기다가 세대별을 넣지는 않는다고요. 그렇게 나온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검사의 예외로 세대 검사 X 그건 안 되고 그거 빼고는 다 된다인 거죠. 그러니까 굵은 8번은 뭐 저쪽에 가위로 뛰긴 한데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그 설명 그리면 뭐 다음과 같은 겁니다. 그 뭐요? 그러니까 집장사 A가 B100에게 100명에게 집 줘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주와 지분을 갖게 된 거죠. 아니까. 각 집마다 콘크리트와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좀 지나서 시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죠? 나가셔. 시할아버지가 이제 5% 없는 땅 갖고 있으면 민법에 재미있는 그 관계로 가는 거잖아요.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네, 그렇게 가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5% 미만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A 잘못이죠. 그러니까 C가 소유자라고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A가 뭔가 일을 제대로 잘 못한 겁니다. 아니면 거짓말을 했거나. 그러니까 그러면 5%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B들이 다 합쳐서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 것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살 수 있다고요. 사는데, 그러니까 시 할아버지 의사에 반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산다. 강제 매수. 공익사업을 위한 강제 매수는 뭐고요? 두 글자 수용. 그러니까 B1, B100 사익을 위한 거죠. 사익을 위한 거니까 뭐고요? 매도 청구가 되는 거죠. 5분도 미만. 뭐 그걸로 다 끝났어요. 이게 다고요. 그러니까 8번인가요? 8번 사용검사 매도 청구.
동그라미 2번.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 단위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야, 실소유자,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번, 주택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대표자,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4분의 3 이상 동의로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그냥 뭐, 그냥 무식하게 가자고요. 대표자, 세 글자, 3, 4분의 3. 양국 동그라민 3번,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소유자 전체,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들이 B가 이제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A한테 받을 때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B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나서 여기에 지금 빨간 얼룩이 생겼던 거였죠.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이 백집에 똑같이 빨간 얼룩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고 4번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아래는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100분의 5 미만, 100분의 5 미만일 때만 이렇게 매도 청구가 되는 거고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2년 이내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주택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에서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누구 잘못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A 잘못, 집장사 잘못이죠. 결국 뭐 5% 미만, 2년, 뭐 4분의 3, 뭐 그거 빼고는 뭐 숫자 몇 개 빼고 나서는 내용 흐름들은 큰 가닥 오케이, 뭐 어렵지는 않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네요. 그러니까 주택의 건설 절차들을 보셨습니다. 절차까지를 보셨고 잠깐 쉬고 제3절 9절 이하는 이제 주택의 공급입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